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 그렸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병아리 마시멜로우, 젤리 국수, 알약 캔디, 스윗 타르트 캔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오색 빛깔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마. 네, 오늘은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군것질거리들 중에서 알록달록 오색 빛깔들을 가지고 있는 간식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오색 빛깔 특집. 과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음식들은 무슨 맛이 날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정말 유명한 음식입니다. 수수깡 젤리 또는 알약 캔디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오색 빛깔 간식입니다. 바로 히틀러사에서 나온 수수깡 젤리라고도 불리는 알약 캔디입니다. 네,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수수깡처럼 생기기도 했고 알약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게 오리지널 버전인데 조금 작게 나온 알약 캔디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신맛 버전인데 요것도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요 녀석 머메이드 버전 역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리지널 버전부터 가겠습니다. 오리지널 초록색, 겉에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큼하면서 달콤합니다. 신맛이 그렇게 세지는 않고요. 식감 자체는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비틀즈, 스키틀즈. 조금 다른 점은 그 스키틀즈는 차가운 데 있으면 꽝꽝 얼어가지고 살짝 딱딱한 감이 있잖아요.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한 데 넣어놔서 잘 씹히는 스키틀즈, 좀 녹아가지고. 예.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사과 맛이 났고요. 뭐 뒤에 써있으니까 그 맛이 나겠죠. 자, 그리고 노란색, 요거는 레몬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입니다. 딸기 맛이랍니다. 전반적으로 젤리의 맛은 뭔가 새콤한 맛보다는 달콤함과 과일의 향 위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씹히는 재미가 뭔가 있어서 뭔가 소리도 좋고 이래서 ASMR 유튜버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머메이드 버전입니다. 그래갖고 좀 큰 버전이고 미니 버전하고는 아무래도 크기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요게 두께가 조금 수수깡처럼 보이고 색감도 되게 펄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수수깡 수수깡스러워요. 네, 여기 써있죠? 수수깡.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함이랑 패션후르츠의 향 정도만 들어오지 신맛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일그리게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분홍색. 포도맛. 자, 그리고 연두색 요 녀석은 뭔가 정체모를 그런 풋대기스러운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단맛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는 맛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맛이 섞여있대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다 섞인 거 세 가지 맛. 트리플베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도 옆에다가 한 줌 두면은 끝까지 다 집어먹을 것 같은 맛있어요.
겉에가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에가 그 씹히는 그 젤리 캐러멜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냥 비틀즈 스키틀즈랑 똑같습니다. 알록달록 예쁘죠? 여기 있는 연두색 봉지에 들어있는 녀석은 겉에 이렇게 하얀색 가루가 묻어있는 사워 버전, 신맛 버전입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초록색은 사과 맛. 자, 그리고 주황색. 복숭아 맛, 딸기 맛.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레몬 맛. 제가 예전에 먹었던 막 엄청나게 신 사탕들 막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냥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신맛인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코팅된 껍데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는 비틀즈의 껍질이 없고 알맹이만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 버전을 씹을 때 겉에 껍질이 부서지면서 아그작아그작 씹히는 느낌이 없이 그냥 물렁물렁하고 신맛만 먼저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알약 캔디보다는 사워 버전, 이 신맛이 같이 나는 버전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질릴 것 같아요. 이거 맛있어요. 새콤달콤 같아 그냥.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스윗 타르트 캔디. 정말 많은 ASMR 유튜버 분들과 정말 많은 먹방 유튜버 분들이 드셨던 사탕이 아닐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요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큰 원으로 된 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리고 요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나온 버전인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키스 미, 메이비, 러브 유, 뭐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예스, 네 그렇습니다. 소소, 아이 러브 유, 큐티, 허그 미. 이게 아무래도 하트 모양이다 보니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뭐 써놓지 않았나.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잘 팔릴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거 모양새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어떤 맛과 어떤 식감을 가지고 있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버전 연두색입니다. 씹는 순간 되게 시원하게 깨지면서 화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새콤달콤처럼 캐러멜 느낌으로 씹히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청량과자, 캐러멜, 젤리, 그리고 사탕의 식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맛 자체는 연두색은 사과 맛이 올라오면서 좀 전에 먹었던 신맛 알약 캔디 그 정도의 딱 신맛이 느껴지는데, 요 녀석은 맛보다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정말 5만 가지 식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요거는 포도 맛인 것 같습니다. 보라색 사이에 흰색이 콕콕콕 박혀 있잖아요. 요 녀석이 나중에 남아가지고 캐러멜처럼 그 쫀득쫀득한 식감을 주는 건지, 녹는 게 따로 있고 씹히는 게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식이 나다. 아무튼 보라색은 포도 맛. 노란색 레몬 맛인데, 여러분 왜 그 레모나보다는 약간 그 실비아 있죠? 옛날에 먹던 거 비슷한 거. 예, 네, 실비아의 느낌이 되게 있어요. 빨간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것도 먹어볼게요. 라즈베리와 풍선껌의 중간 정도의 맛? 신기한 식감이 나는 새콤달콤. 새콤달콤보단 조금 더 쉬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트 모양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미, 아이 러브 유. 웃기고 자빠졌네. 하트 모양은요, 그냥 청량과자예요. 그러니까 맛 자체는요, 요거랑 다를 거 없이 똑같은 맛이 납니다. 먹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거. 왜냐면은 캐러멜의 식감이 없는 그냥 청량과자이기 때문에. 키스미, 예스. 웃기고 앉아있네. 아이 러브 유.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셔. 이름은 스윗 타르트 캔디인데,
스윗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콤달콤한 사탕, 젤리, 캐러멜, 뭐라 그래야 돼요? 스윗타르트 캔디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병아리 마시멜로우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당장이라도 삐약삐약이라고 말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병아리 마시멜로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병아리인지 슬리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은 부리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머리입니다. 병아리가 있는데 몸뚱아리를 댕강 잘라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조금 잔인해요. 아이고, 파란색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아리가 다섯 마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됩니다. 찢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옆구리가 좀 터졌고, 요렇게 병아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마시멜로우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으면 이게 폭신폭신하면서 그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한층 더 묽은 느낌의, 한층 더 보드라운 느낌의 질감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거 진짜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마시멜로 스프레드는 왜 이렇게 떠먹는 거잖아요. 액체화가 되다가 만듯한 마시멜로우고, 그리고 일반적인 마시멜로우는 살짝 쫄깃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중간이에요. 원래 마시멜로가 부드러운데 그거보다 더 부드러워요. 거의 지금 마시멜로 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되게 야들야들해지잖아요, 안쪽이. 그냥 이거는 불에 안 구워 먹어도 야들야들해요. 예전에 먹었던 마시멜로를 가져와 볼까? 자,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할로윈 특집에서 먹었던 호박 마시멜로. 그러니까 마시멜로가 보통 비슷한 힘으로 당겨볼게요. 이렇게 뭔가 쫀쫀하게 찢어지는 느낌인데,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 부드러워요. 그냥 톡 하면은, 아 이거 아무튼 더 부드럽습니다. 네.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아무튼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훨씬 더 부드러워서. 자, 그래서 분홍색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다고 맛이 다르진 않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그래서 겉에 이렇게 되게 반짝반짝한 가루들이 묻어있거든요. 요게 이제 설탕이라서 씹으면은 마시멜로우가 부드럽게 녹으면서 설탕이 오독오독오독 씹혀줘요. 진짜 부드럽다. 마시멜로 스프레드가 생각날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럽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마시멜로, 병아리 마시멜로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음식, 레인보우 젤리 국수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드셨고, 정말 예쁜 색깔만큼이나 뭐 조회수도 뭐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요쪽에 있는 요 젤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레인보우라기에는 색깔이, 색상이 모자랍니다. 보급형 레인보우 젤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거를 사왔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색깔이 훨씬 예쁘죠. 진짜로 무지개 같고, 요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레인보우 젤리를 곤약 젤리로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방울떡을 만들듯이 물에다가 프라가 파우더 넣고 설탕 넣고 섞어가지고 식용색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빨대에다 이렇게 쭉쭉쭉 녹아주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직접 만든 젤리 국수. 자, 그러면은 판매하고 있는 요 녀석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하는 거는 그 동그란 거 안에 그걸 까가지고 이렇게 쏙 먹는 그 젤리뽀 맛인데, 과육이나 그런 게 안 들어있는, 그냥 젤리만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첫 번째 먹었던 거는 복숭아 맛. 두 번째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열대 과일인데. 리치인가 람부탄인가? 리치! 그냥 특별할 것 없는 과일 냄새가 올라오는 젤리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보나마나 오렌지겠지. 망고네요. 마지막 거 요 녀석. 블루베리. 맛은 별로 특이함이 없는 그냥 과일 향이 나는 젤리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인보우 젤리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먹는 게 맛은 훨씬 낫다. 설탕만 넣고 식용색소를 넣어서 만들어서 맹물입니다, 맹물. 예, 설탕맛 살짝 나고 예, 그냥 맹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색깔은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죠. 뭐 제가 맛있게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 예, 그럼 뭐 괜찮아요. 예, 그냥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콧물. 모양만 예쁜 젤리 국수였습니다. 아우, 이거 못 먹겠다. 아우. JJ의 도해먹. 오늘은 이렇게 정말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깔들을 가진 음식들을 모아서 오색빛깔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